자유시민, 네, 백승재 사무총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백승재 변호사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이 앞에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특히 이렇게 잘생기신 변호사 두 분들께서 이렇게 멋진 말씀 해주셔서 이렇게 불미스럽게 제가 올라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요새 그 이현주 의원님, 그 다음에 이병태 교수님과 함께 행동하는 자유시민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지금 국가 권력이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남용해가면서 특히 여러분들의 미래 세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계,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해치는 일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다음에 치열하게 투쟁하고 활동, 그 다음에 정책 대안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 국가위원회에서 동성애 옹호 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인권법, 성적 지향, 그 다음에 차별금지 조항을 만들고 그거를 제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인가? 정말 납세자, 정말 그 자기의 그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권리를,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될 여러분들의 권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그 이주민들의, 불법 체류자들의, 그런 사람들의 그 권리가 먼저 우선시 보장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분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가 해체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신념의 탄압이라고 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여러분들은 목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차별과 혐오라는 그런 표현을, 차별과 혐오라는 어떤 굴레, 프레임을 씌워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 양심과 종교, 학문의 자유를 모두 다 탄압하고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국가가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가짜 언론 기사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모든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호도시키고 있고, 아까 다른 변호사님들이, 다른 연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성애만으로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과 여러분들 스스로, 그 다음에 많은 그런 우리 미래 세대들의 에이즈라든지 그런 생명에 침해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한 통제불능의 불법 체류자로 증가로 인해서 국내 무슬림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흉악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원하는 나라입니까?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제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 정말 불과 몇 년, 정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여러분들과, 아니 이 지금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다른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걱정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그저 침묵하고 있었던 소수, 그런 다수의 침묵하고 있었던 국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김태우 수사관을 변호를 하고 그 다음에 신재민을 변호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었다는 이유로 탄압받고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서, 아, 우리나라가 정말 공익제보자 한 명 보호하자는 말 한마디로 결국은 해고당해야 되는, 제가 변호사인데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었는데도 해고당하고 결국 나와야 되는 이 정말 이 처참한 현실에, 이런 현실을 목도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가만히 있으면 다음 차례가 바로 내 차례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목도하고 깨달았습니다. 저의 깨달음이 온 국민의 깨달음이 돼서 정말로 잘못돼 나가고 있는, 정말 그 세월호처럼 침몰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가, 불법 체류자로 인해서 국토 곳곳이 무슬림, 중국인, 그 다음에 난민, 뭐 예멘, 이런 난민들로,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미 개토화가 됐습니다. 저들은 정치적 발음,
political correction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 발음이라는 그런 굴레를 씌워서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혐오와 차별이라는 그런 말, 우리들이 하는 정당한 비판, 정당한 논리, 정당한 지적에 대해서도 모두 다 혐오와 차별로서 우리를 막아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고 그것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소수자가 진리고 다수자가 불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소수자의 권리만 인정되고 다수자의 정당한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이고 그것이 혐오고 그것이 차별이란 말로 우리가 비판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게 맞는 것입니까? 이들은 이런 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불법 체류자들을 이미 통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 경찰로 통제할 수가 없어서 자기네들의 인종으로 인해 통일된 어떤 경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치 경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이주민들이 무슬림이 한국에 와서 이들이 자기네들의 개토화시키고 자기네들의 나라를 만들고 비록 자기네들이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법을 지키지 않고 한국의 경찰 권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자치 권력과 자기네들의 법과 자기네들의 개토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침묵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앞장서는 것이 인권위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2003년도에 만든 인권위원회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서 그런데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 도덕이 해체되고 파괴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침몰당하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가인권위가 그들의 앞장서서 해야 되는 그런 앞잡이 노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국가인권에는 국민들이 위임한 국가 권력을 도외시한 채 이런 소수자들, 불법 체류자들을 위해서만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소수의 독재자가 되고 있는 데에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최영애 국가위원장은 국민의 인권은 무시한 채 특정 소수 집단과 특정 이념들에게 편향해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이명은 첫 번째 인거가 난민 심사로 거절된 불법 체류자가 한국법을 무시하고 때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그들의 그 권리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주었습니다. 들어주는 건 좋습니다. 그것이 불법이 합법으로 탈법, 불법이 합법으로 바뀌는데 왜 국가인권에 우리의 권력에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우리의 세금으로 생계가 보장되고 있는 저들이 나서서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불법을 방조해서 법치를 위해서 하고 훼손하고 불법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국가인권위원장이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에 탈을 쓴 민주주의의 파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 전체를 사기치고 지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위원장이라고 있는 최영애 위원장에게 우리는 한마디 한 말씀 드리고 이들을 깨우쳐주고 싶습니다. 불법을 방조해서 불법을 확산하는 최영애 국가위원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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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 사대주의적 불법 친화적인 어떤 행태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가 혐오라고 차별이라고 하면서 미등록 이주자로 바꿔서 부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법 체류자든 난민이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그냥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가리지 않고 이주민이라고 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선주민이라고 부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주자고 우리는 선주민입니까?
우리가 원주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원주민이 돼서 그렇게 나락으로 빠지는 일에 국가인권회가 나서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국가인권회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과연 이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들 뒤에서는 난민들, 이런 불법 체류자들 얼마 전에 보셨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노당들, 이 사람들 불법 체류자, 불법 노동 시위할 때 난민들, 이주 노동자들 다 데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5.18유공자 보장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이 사람들이 전두환을 알고 5.18유공자를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알면 과연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 그 다음에 난민들, 이주 노동자들을 자기네들 세력으로 끌어모아서 표를 만들고 그걸로 통해서 독재화를 하려고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정당한 비판과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입법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입법위원회는 반드시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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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들은 위선과 거짓 인권사단이 무기지만 우리 국민들은 올바른 신념과 확신이 무기입니다. 양심이 무기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기인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기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것들은 진짜와 가짜의 싸움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아마겟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어서셔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셔서 행동하게 나서셔고 그리고 그 행동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불러서겠습니다. 국민의 인권 탄압하는 국가위원회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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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의 살인조력자 국가위원회 규탄한다! 국가위원회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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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